서촌에서 야간 촬영을 해볼 거고 약간 한옥 감성의 골목들을 많이 찍을 거예요. 그래서 연희동이랑 굉장히 분위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. 보시면은 저희가 가는 골목마다 다 지붕도 한옥으로 남아있는 데가 엄청 많고 저 뒤에도 다 한옥 지붕인 데가 엄청 많아요. 좋아하세요? 네? 한옥 좋아하세요? 네. 약간 한옥이 그거잖아요. 이음, 그러니까 뭐 나사 같은 거 없이 이렇게 딱 맞춰지게 지어야 약간 전통 한옥이라고 알고 있는데 뭔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엄청 정교해야 만들 수 있는. 돈도 되게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. 일반 다른 집보다 한옥이 훨씬 짓는 게 돈이 많이 든대요. 기와도 비싸고 이거 뭐라고 하죠? 처마? 처마 디테일이나 이런 마루 같은 거를 만드는데 훨씬 돈이 많이 든다고 하죠. 약간 그때 연희동이랑 다르게 그 약간 사람들이 좀 있어서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동네 느낌도 다르고 진짜 느렸지? 들었어? 응. 아니 한옥 너무 예쁜데? 아니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. 맞아요. 오늘 여러분 날이 진짜 좋아가지고 길이 없을 줄 알고 들어왔는데 길이 있었어요. 뭔가 이런 게 묘미인 것 같아요. 골목골목 출사 다니면은 못 발견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. 이게 진짜 야간 촬영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예쁘다. 진짜. 등이 진짜 낮아졌어요. 이제 켜진 거 없었는데. 야, 그래 예쁘잖아.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로 먹으면 이게 골목 촬영의 묘미인 것 같아요 이랬는데 여기 막다른 길이 길이 없어요. 이런 감성을 좀 좋아해. 어? 좋은데? 진짜 괜찮지 않아? 좋은데? 비춰주실래요? 저 저번에 꽃사진 찍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. 그리고 능소화를 찍었잖아요. 그 능소화도 약간 맞아, 이런 맞아. 이렇게 나오거든요. 골목이 아니고 연희동은 좀 더 골목도 넓고 건물이 진짜 고즈넉한 건물 많았는데 여기는 일단 한옥이 엄청 많아요. 그냥 건물인 줄 알고 걸어갔는데 지붕이 한옥이라거나 일단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. 그리고 여기는 뭔가 특히 오늘이 완전 야간 촬영으로 나를 잡고 와서 그런지 뭔가 가로등이 주는 느낌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보다 보니까 야간 촬영이 셔터 소리가 길게 나잖아요. 찰, 칵 이런 식으로 나잖아요. 그래서 찰하고 칵 사이에 움직이면 사진 흔들리고 그래서 계속 가만히 좀 있어야 되는 그 약간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. 그럼 오늘 간 곳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네네. 저희 그 막다른 골목 갔던 거. 아.
그게 난 진짜 좋았는데 왜냐면 특히 거기 골목이 한옥이 진짜 예뻤어요. 맞아요. 근데 맞아요. 진짜 예뻤어. 맞아. 엄청 귀여운 고양이도 발견하고 럭키 비키잖아. 또 엄청 예쁜 한옥도 발견해서 되게 운이 좋았다. 좋았다.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.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, 여러분. 우와. 민 집이 이렇게 한 면에 유리가 통창이면 어떨 것 같아? 아 근데 어. 고층일 때는 그게 좋을 것 같은데. 고층. 근데 4층이면 아무래도 그냥 셀프 사생활 노출이니까. 그러니까 거의 그냥 나 좀 보세요 이거잖아. 나 좀 보세요. 그러니까 그거잖아. 말왕이잖아. 사진을 찍으면서. 자각하게 되는 큰 사실 중에 하나는 왜 우리가 막 어떤 걸 보거나 그럴 때 사진을 보면 이게 되게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? 그러니까 뭐 막 말로만 써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사진을 보게 되면 되게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막상 사진을 진짜 찍어보러 다니면 엄청 달라요. 그래서 아. 내가 보는 장면 장면이 되게 소중해진다. 얘로 못 담아 절대. 맞아. 그대로 안 담겨. 근데 약간 사람도 그렇지 않나? 약간 카메라가 사람의 그 실물을 다 못 담잖아. 어, 맞아. 아, 물론 카메라가 아, 지금 더... 본인이 실물 파라는. 아. 근데 확실히 연희동보다 시끄러운 느낌. 어, 연희동이 진짜 조용했던 거야. 그러니까 심지어 연희동 그때 이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었는데. 어 그러게? 우리 그러면 걸을 때 저녁 그냥 저녁 때였는데. 맞아. 그 강아지 빼고는 다 조용했죠. 강아지? 강아지 진짜 지져가지고. 어? 왜? 기름 떡볶이 안 먹어. 아! 아! 아니 그게 오늘 하이라이트였는데. 내 생각이 무너졌어. 기름 떡볶이가 없대. 근데. 까지 먹으면 우리 진짜, 진짜 돼지가 아니라 이제 몸 그 덩치로만 보면 그냥 코끼리 수준이야. 그 밥 먹는 걸로만 보면은 아쉽다.